뭐 하나 저 개발을 하려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 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그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패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5일을 하루 24시간씩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그거를 제가 120시간을 일해야 된다고 했다고 이거를 왜곡 막 조작을 해가지고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시간은 점점 앞으로 단축해 가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장시간 노동, 크런치 타임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96시간, 89시간인가요? 일하다가 과로사한 청년도 있는데 120시간씩 일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심상정 후보님은 4일째 주장하시고 저는 4.5일째를 시범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께 질문하신 거죠? 네, 뭐 예, 답변 네. 듣겠습니다. 뭐 노동시간이야 단축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경제산업의 현실을 감안해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지금까지는 매주 기본 40시간에 12시간까지만 더 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사가 월 단위로 합의했다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다른 주에는 그만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밤 10시에 다시 출근해도 11시간 휴식은 보장됩니다. 야근은 발암물질 중에 하나로 이제 이미 얘기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특별하게 야간 근로자에 대한 더 특별한 보호 조치 같은 걸 두고 있는데 심한 경우 사흘 내내 퇴근 없는 노동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3월 현대제철 자회사에서 크레인 운전을 하던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숨지기 전 A씨는 하루 12시간씩 엿새 동안 모두 72시간 일했습니다. 지난해 노동자 16명이 급성 중독 사고를 당해 중대재해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노동부가 조사했더니 일부 직원은 주당 최대 81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노동시간 선진국의 45년 전 수준입니다. 아하.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38개국 중에서 다섯 번째로 긴 상황이고요. 예. 평균을 보면 지난해 1900시간이 넘는데 OECD랑 비교하면 200시간 이상 길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1977년도에 OECD 평균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지난해의 우리나라 노동시간하고 비슷한 정도입니다. 아.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을 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하고요.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전국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주일 근로시간은 36.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입니다. 기습 시위로 시작부터 난장판이 됐습니다.
일주일 69시간까지 몰아 일하는데 청년들은 동의한 적 없다며 재검토가 아니라 폐기를 주장한 겁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처럼 정책을 이야기했지만 다수의 청년들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청년들 다수의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기획은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 어떤 독재자가 일주일에 120시간을 갖다가 일을 하게 만들겠습니까?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